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왜 검사합니까? 깡패지 왜 검사합니까?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수사 기소권을 사유화해 검찰 조직을 동원하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짓뭉개며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치 공작과 쿠데타로 퇴행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유화한 권력으로 언론 및 기득권 세력과 결탁하면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 남용은 철저히 단죄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합동감찰에 착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즉시 소집되어 진상을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출석하여 증언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두고 결코 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게이트는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는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